한국의 데이터 과학자 정화웅 교수는 구글을 신이라 부른다. 뭘 물어도 답해주기 때문이다. 정말 그럴까? 구글에게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질문을 해보자. 삶과 우주, 그리고 모든 것에 관한 궁극적 질문. 그 해답은? 구글은 과연 이 질문에도 대답할 수 있을까? 물론이다. 구글의 답은 42. 은하수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라는 책에는 딥소우시라는 컴퓨터가 나온다. 이 컴퓨터가 750만 년 동안 계산해서 나온 답이 바로 42다. 컴퓨터 딥소우는 42라는 다소 황당한 대답이 나온 이유가 애당초 질문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 말인즉슨 올바른 질문을 해야 올바른 답이 나온다는 얘기다. 누가 그걸 해줄 수 있느냐고 묻자 자신 말고 다음에 올 컴퓨터가 할 수 있을 거라고 대답한다. 딥소우시 말한다. 제가 그 컴퓨터를 여러분께 설계해드리죠. 그 컴퓨터는 지구라고 불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지구가 하나의 거대한 컴퓨터고 그게 만들어진 목적은 단 하나. 3. 우주? 그리고 모든 것에 대한 올바른 질문과 해답을 찾기 위해서란 것이다. 우리 인간도 지구 컴퓨터의 하나의 칩일 뿐이고 우리 삶의 목적도 올바른 질문과 해답을 찾기 위해서란 것이다. 지구 컴퓨터가 계산을 시작한 지도 언 46억 년. 지금까지 지구가 찾아낸 가장 그럴듯한 답은 뭘까? 바로 17. 표준 모형이라고 부르는 우주의 궁극적 입자들의 개수다. 표에서 H라고 쓰인 것이 최근에 입증된 힉스 입자다. 그러나 이 17개의 입자들이 과연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을까? 아직 우리는 모르는 게 너무 많다. The Theory of Everything. 모든 것의 이론도 모르고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도 모른다. 혹시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를 알게 된다면 17이 42가 되는 건 아닐까? 아니면 42를 42라고 읽어야 했을까? 4. 즉 모든 것의 이론이 의미하는 네 가지 힘의 통일과 2.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 이 두 가지를 예언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어쨌든 지구력 46억 년 현재까지의 결론은 42는 잘못된 질문에서 나온 대답이고 17은 우리의 무지에서 나온 불완전한 대답 같다는 것이다. 그나저나 궁금하다. 궁극적 대답은 과연 숫자일까? 네, 안녕하세요. 오, 많이 들어오셨네요. 네, 2018 카우스 콘서트 수학과 과학 4.2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모더레이터 역할을 맡은 카이스트 물리학과의 정화원 교수입니다. 제가 익숙하신 분들도 아마 계실 텐데요. 제가 모더레이터라고 했는데 그게 뭐 하는 직업인가 아메 하신 분이 계실 텐데요. 그냥 카우스에서 시키는 거 다 하는 직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잖아요. 그냥 제가 강연도 하고요, 질문도 하고요, 토론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냥 이것저것 다 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건 거고요.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시잖아요. 저희는 과학 콘서트입니다. 뭐 딱딱한 정치 토론회 그런 거 아니거든요. 자유롭게 움직이시고 답변하시고 리액션 해주시면 저희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카우스 재단에서요 이번에 여름 콘서트를 계획하면서 고민을 진짜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최장 폭염 해가지고 너무너무 더워서 과연 이게 카우스 콘서트가 성황리에 맞출 수 있을까, 많은 사람이 올까 걱정을 했는데요. 더위가 주춤하나 싶었더니 태풍이 온다고 그래가지고 또다시 걱정이 되는 겁니다. 이건 과연 태풍을 뚫고 올까라고 했는데 다행히 이번에 보신 것처럼 가볍게 지나가, 물론 이제 제주도와 남부지방에 피해는 입었지만 그래도 가볍게, 나름 가볍게 지나가서 많이들 와주신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사실 뭐 여기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폭염, 태풍 그런 거 뚫고 과학이 좋아서 오신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아, 좀 더 크게 대답하셔도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저는 과학을 사랑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렇게 많이 와주신 걸 보고요, 너무너무 감동스럽게 생각하고요. 사실 과학은 그 정도로 매력적인 학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우리들이 다룰 카우스 콘서트의 주제는 아시다시피 과학과 수학 사이입니다. 사이라고 읽으셔도 되고 40이라고 읽으셔도 되죠. 조금 아까 인트로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42, 이진수로 쓰면 10110입니다. 도대체 그 안에 뭐가 숨겨져 있는지, 과연 그게 정말로 좋은 답인지, 과학 강연과 그 다음에 퀴즈 그리고 또 토론을 들어보시면 조금은 실체에 다가가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42는 나온 것처럼 제가 이것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는데요, 제목이 어렵죠. 은하수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라고 하는, 영어로 Hitchhiker's Guide to the Galaxy라고 하는 HG2G라고 부르는, 거기에 나온 답이었잖아요. 사실 삶과 우주 그리고 모든 것에 대한 질문의 답이 40이라고 하는 게 정말 맞는지, 그리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사실 40이라고 하는 답은 너무 허무맹랑한 것 같아서 아닐 것 같잖아요. 강의와 퀴즈와 토론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그걸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강연 1부를 멋있게 열어주실 대단한 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카우스 콘서트를 처음 기획하실 때부터 참여하신 분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사실 제가 이제 재단을, 카우스 재단을 출범할 때부터 자문을 했었었는데요, 그 이전부터 하셨다고 하니까 어떤 의미에선 저보다 선배시죠. 나이도 저보다 많으신 것처럼 보이실 겁니다. 그러니까 뭐 나이를 따지려고 하는 건 아닌 건 거고요. 자, 멀리 영국에서 오셨습니다.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오신 김민영 교수님께서 우주는 수인가 모형인가, 무슨 얘길까요? 큰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민영 교수님. 뭐 42라고 그러지 않았네. 아니요, 저는 691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표현을 쓴 이유는, 저는 이제 공부하기를 좋아하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보통 학문을 할 때 공부하는 측면이 있고 또 새로운 거를 창출하는 측면이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저는 창출하는 것보다는 공부하는 거를 더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항상 좀 아마추어 경향이 강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림 그리는 사람 쪽보다는 예술을 이해하고자 하는 사람 쪽에 가깝다는 뜻에서 좀 아마추어 같습니다. 제가 수학을 할 때 철학 이야기를 하는 거는 대부분 그냥 자연스러운 질문들, 보통 사람들도 할 만한 질문들로부터 시작해서 수학에 대해서도 약간 그렇게 생각해보자,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철학적으로 들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중요한 거는, 뭐 각자 능력만큼 이제 수학을 배워나갈 텐데 웬만큼 배워가지고는 상당히 성공한 걸로 생각해야지 된다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배우고 100까지 나가야 되고 싶었는데 50까지 배우고 그만뒀다, 포기를 했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실패한 거다, 그 실패했다는 생각이 잘못된 거지 포기한 게 잘못된 것 같지는 않아요. 감사합니다. 프랑스 생물학자 프랑소아 자코브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세포의 화학 상태에서 유전 인자가 제어하는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연구를 한 결과로 노벨 생물학상까지 수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과학의 발전에 대해서 상당히 인상적인 말을 남겼는데요. 뭐라고 했냐면은, 현대 과학이라는 것은 보편적인 질문, 일반적인 질문, 그러니까 굉장히 큰 질문으로 시작한 이런 시각이, 이런 신화적인 시각이 구체적인 질문으로 대체하면서 시작했다, 그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신화적인 관점에서는 우주는 어디서 왔는가, 인생의 의미는 무엇인가, 존재란 무엇인가, 이런 큰 질문만 하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관을 통해서 물은 어떻게 흘러가는가, 공을 떨어뜨렸을 때 운동이 어떻게 되는가, 핏줄은 어떻게 형성되는가,
이런 종류의 아주 구체적인 질문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현대 과학이 진짜로 시작하고 발전하기 시작했 발전했다 그 주장을 합니다. 아주 재미있는 말인데 뒤에 보면 제가 이 지금 화면에서 제 강연 제목으로 정한 이 질문과는 아주 상반되는 입장이죠. 이걸 굉장히 비판적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 저도 스스로 좀 비판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프랑크 저커브가 또 하는 말은 구체적인 질문을 자꾸 하다 보면 거기서 또 재밌는 거는 구체적인 질문이 큰 질문에 대한 인사이트를 자꾸 제공한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직접적으로 그 질문을 하지 않더라도. 그래서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기 때문에 일생 동안 구체적인 질문을 많이 했으니까 제가 가끔 머릿속에 들어오는 이런 큰 질문을 여러분과 공유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강의를 이 방향으로 주제를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가 전에 하는 대중 강연을 들으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그 중에서 어느 때보다도 모호하고 저 자신도 이해를 하지 못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양해와 도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인과 모양인가, 존재란 혹은 우주란 수인과 모양인가, 여기에 대해서 생각할 때 모양이라는 뜻은 비교적 직관적으로 다 이해할 것 같아요. 물리학의 경우에 보면은 거의 시초부터 모양에 대한 질문으로 가득 차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행성이 해를 따라서 어떻게 돌아가는가, 어떤 모양을 이루는가의 질문이죠. 그렇죠? 그리고 공을 던지면은 어떤 모양의 궤적을 따라가는가, 이런 게 다 모양에 대한 질문이고, 우리가 보통 태어나서부터 계속 직관적으로 할 수 있는 질문이 모양을 보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구조를 파악하고 정리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모양에 대해서는 별로 강조를 할 필요가 없지만은 우주가 수라는 것은 도대체 무슨 뜻인지 당연한 질문이실 거예요. 제가 무슨 뜻으로 이거 뭐 허공에 뜬 말만 하는 거지. 그래서 허공에 뜬 말을 많이 하긴 할 거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무슨 뜻인지 구체적으로 전해드리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할 텐데 그러기 위해서 거기까지 가는데 약간 편리한 도구 중에 하나가 인식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인식이라는 건 우리가 인식하는 거죠. 세상을 내다보고 어떻게 그게 우리 속으로 들어오는가, 저장되는가.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잠깐 기초수학을 약간만 복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화면에 지금 비치고 있는 거는 좌표계라는 걸 하잖아요. 보통 주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건데, 그러니까 평면이 있으면은 평면상의 점들을 수의 순서상으로 이렇게 암호화하는 거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점 중에 저렇게 좌표를 그리고 나면 1, 1에 대응되는 점도 있고 1, 2에 대응되는 점도 있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에 대응되는 점도 이런 식으로 평면상의 점들을 쫙 이렇게 좌표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이게 사실 굉장히 유용하고 과학 역사에서도 중요하고 공학에서도 중요한 건데 제가 수수께끼를 하나 던져보면은 평면상의 점이 3개가 있어요. 좌표가 00인 점, 43인 점, 또 저렇게 마이너스 5분의 16, 5분의 63인 점 이세 개 있는데 이 세 꼭지점을 가지고 삼각형이 만들어져 있다면 그게 무슨 모양일까 잠깐 생각을 해보죠. 근데 삼각형의 모양이 뭘까? 거기에 대한 질문도 여러 가지가 가능하지만 당장 해볼 만한 거는 삼각형 세 변의 길이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세 변을 A와 A라는 거를 P와 Q 사이의 거리, 그 한 변의 길이죠. 또 B는 또 Q와 R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또 한 변을 생각하고 R과 P 사이의 거리, 그게 또 하나의 변의 길이를 이룰 거 아니에요. 이걸 한번 계산해 보죠. 근데 기억하시는 분도 있고 지금 저보다 잘하는 분도 있고 다 잊어버린 분도 계시겠지만은 잠깐 이 계산을 따라가 보죠. 그러니까 세 점이 저렇게 주어졌으니까 거리 공식이 있거든요. 변 이제 점이 주어지면은 좌표가 주어지면 좌표를 가지고 계산하는 공식이 이렇게 되는데 P와 Q 사이의 거리를 계산하려면은 좌표들을 뺀 다음에 좌표 사이의 차이를 더한 다음에 제곱을 해서 더하고 또 제곱근을 구하는 약간 복잡해 보이는 공식이 있죠. 그래서 저 위에서 했는데 그걸 해보면 5가 나와요. A는. 그다음에 B를 가지고 약간 더 복잡한 걸 하면 지금 하실 필요 없어요. 저도 이제 만져서는 못하니까. 근데 그렇게 하면 12가 나오거든요. B는. 그리고 C를 해보면 또 좀 복잡한 계산하면 13이 나옵니다. 그래서 삼각형이 꼭지점 가지고 변의 길이를 계산해보니까 5, 12, 13이 나왔거든요. 근데 특히 여기 어린 사람 중에서는 당장 보고 아 저게 뭐다 머릿속에 들어오는 게 있을 것 같은데 뭔가 하면은
이 세계 변의 길이를 보면은 5제곱 더하기 12제곱을 하면은 25 더하기 144가 돼서 169인데 그건 또 13제곱이거든요. 그렇죠? 따라서 이게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C제곱인 게 성립해요. 이 등식이 성립해버려요. 우리 삼각형에 대해서.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얘기가 뭐예요? 어린 학생들. 이게 직각삼각형이라는 사실이죠. 당장 여기로부터 이게 직각삼각형이라는 사실을 유도해낼 수가 있어요. 간단한 계산을 통해서. 이 계산 따라가지 않았어도 상관없어요. 이건 개념적으로는 간단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요점은 뭔가 하면은 지금 우리가 하나도 눈으로 보지 않아도 좌표만 가지고 계산해서 기하학적인 사실을 알아냈죠. 삼각형은 직각삼각형이다. 되게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으로도 중요했고 지금 기술적으로 중요한 과정을 우리가 한번 해본 거예요. 좌표만 가지고 길이를 계산해서 모양에 대한 사실을 알아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좌표계라는 거는 모양을 수로 만드는 일종의 암호화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모양의 정보를 수로 저장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우리가 한 것 같은 계산도 할 수 있지만은 옛날에 17세기에는 기하학적인 구조들, 가령 원뿔을 잘라가지고 다원도 만들고 포물선도 만들고 땅곡선도 만든다는 거는 몇천 년부터 알고 있었는데 17세기에 페르마하고 데카르트 두 사람이 좌표계 이론을 발견함으로 해서 제가 우리가 중고등학교에서 만날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저런 종류의 곡선을 등식으로 표현하는 것, 좌표사의 등식으로 표현하는 방법론이 그때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너무 당연시하죠. 학생들 같으면은 당연히 타원이라고 하면 저 공식부터 막 등식부터 많이 생각하거든요. 기하는 거의 잊어버리고. 근데 그게 거기에 그렇게 되기까지 굉장히 기하에 대한 생각이 몇천 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중고등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죠. 그래서 좌표계라는 것은 모양을 수로 바꾸는 거다. 그래서 모양에 대한 사실도 다시 추론해낼 수가 있다. 저 수를 이용해서. 그러면은 이것에 대해서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굉장히 재밌게 또 유용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기계로 하여금 물건을 모양을 보게 할 수가 있어요. 이 아이디어를 사용해서. 지금 그러니까 화면에 떠 있는 거는 스탠퍼드 토끼라고 컴퓨터 그래픽스에서 많이 사용하는 사진인데 이 컴퓨터 파일을 열어보면은 이런 모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더 원시적인 수로 표현되어 있는데 제가 어느 정도 번역을 해서 드린 건데 이런 페이지가 저 파일 안에 한 12페이지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약간만 보여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죠. 컴퓨터가 본다는 거는 뭐 사진을 뭐 빛을 받을 수도 없고 그런 장치는 안 돼 있잖아요. 그런데 저장돼 있는 상태는 이런 수로 저장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좌표의 아이디어를 근본적으로 이용한 건데 지금 하려는 얘기는 뭔가 하면은 컴퓨터의 입장에는 세상을 본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수를 가지고 계산하는 거거든요. 사진을 보고 처리하고 저장하고 또 우리한테 다시 보여주고 이 모든 게 계산이에요. 컴퓨터의 입장에서. 그래서 컴퓨터는 당연히 우주를 수로 생각하겠죠. 수밖에 없는 걸로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컴퓨터가 보는 세상은 수인데 계산인데 우리는 우리도 사실은 이렇잖아요. 뭐예요? 우리 뇌가 온갖 처리를 다 하고 있죠. 빛을 받아서 지금도 제가 빛을 보면 너무 밝은데 하여튼 그게 제 눈에 들어와서 화학작용이 일어나고 그랬던 뇌로 들어가서 뭔가 전류가 흐르고 그런 작용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뭔가를 본다고 생각하는데 요새 인지과학이라고 하는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럼 뇌를 어떻게 생각해요? 뭐 여러 가지 거기서 연구하는 토픽들이 많지만은 근본적인 모델은 뇌도 일종의 컴퓨터라고 생각하죠. 여러 가지 뇌세포로 이루어진 컴퓨터인데 그러면은 우리도 사실은 본다는 거는 근본적으로 계산이거든요. 우리가 직접 경험하는 거는. 그렇죠? 그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도 어떤 면에서는 사실은 모양을 본다는 거는 수를 가지고 계산하는 거다. 그 측면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제가 제목에 있는 질문을 던진 거는 인지에 대한 게 아니었죠. 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현실 그 자체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사람에 따라서는 인지가 현실의 전부다다 이런 입장을 취하는 사람도 물론 있죠.
일종의 영어로는 solipsist라고 하는데 우리말로 뭐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17세기에 아까 얘기한 17세기 굉장히 중요한 시기였기 때문에 많은 철학으로나 과학으로나 중요한 인물들이 많았는데 그때 데카르트 같은 철학, 데카르트라는 철학자는 바로 이 질문을 던졌었거든요. 사실 우리가 인지하는 게 전부 다고 세상은 없고 단지 환영일 뿐이다. 그런데 지금 과학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우리가 인지하는 건 인지하는 거고 또 세상은 밖에 탐구할 세상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우리 질문은 인지를 통해서 약간 이해할 수 있는 바가 생기거든요. 그 질문에 대해서. 그렇지만은 진짜 질문은 현실에 대한 거죠. 자, 근데 제가 가장 직접적으로 이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최근에 다시 관심을 가지게 된 동기는 이 두 사람의 대화를 들어서였는데요. 이 두 사람이 로버트 다이크라프라고 하고 세르게이 구코프라는 물리학자 두 사람입니다. 근데 둘 다 이제 끈 이론을 하는 굉장히 영향력 많은 이론 물리학자들인데요. 이 사람 둘이 2014년에 옥스퍼드에서 학회가 있었는데 다이크라프가 굉장히 철학적인 강의를 했어요. 보통 이제 학회에서는 듣기 힘든 종류의 수학과 과학의 관계. 특히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한 지금 오늘 만남의 주제로 정한 수학과 과학의 관계, 특히 수학과 물리학과의 관계에 대한 굉장히 사색이 깊은 철학적인 강의를 했는데 그러고 나니까 구코프는 더 젊은 물리학자인데 상당히 좀 약간 공격적인 질문을 했는데요. 나중에 그 강의를 듣고 나서 아 우주는 기합니까 대수입니까? 우리 질문이죠 사실은. 그걸 약간 다르게 표현하는 건데 소입니까 모양입니까? 그거를 약간 전문용어로 생각하면 대수입니까 기회입니까 이런 질문을 직접 던지더라고요. 내기를 해야지 된다면 어떻게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내기 얘기를 하기 되게 좋아해요. 다이크라프라는 사람은. 그러니까 다이크라프가 한참 망설이다가 아 대수라고 생각합니다. 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하는 일종의 통계적인 현상일 거라는 말을 했거든요. 참 이상한 말인데 저한테는 쉽게 와닿는 말이었어요. 왜 그런지 좀 이따가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주장 자체는 이제 좌표기 가지고 모양을 수로 번역하는 거는 우리가 이미 얘기했지만 그래서 이미 익숙해진 지 오래됐지만은 과학자들은 그런데 이 사람들은 수로부터 뭔가 모양이 나온다는 종류의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참 이상한 주장이죠. 그렇지만은 저한테는 상당히 직관적으로 와닿는 주장이 돼서 제가 다시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과 이 다이크라프의 답을 이해하기 위해서 저도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고 여러분들한테 그게 어떤 뜻인지 약간만 감각을 전해주도록 사례를 몇 가지 준비하기 했는데 이제 그 중에 특히 그러면은 자연에 있는 수, 우주가 수라는 게 무슨 뜻일까 사례를 통해서 몇 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수라는 게 무엇인지 제가 지금 수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인지 설명을 간략하게만 하고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주제인데요. 근데 길게 지금은 얘기할 필요도 없고 시간도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얘기할 텐데 수라는 게 지금 무슨 뜻인가 하면은 더하고 뺄 수 있는 것들은 더하고 빼고 곱하는 것들은 다 수라고 간주하는 건데 단지 그냥 인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연에 이미 어떤 그런 연산작용이 주어졌을 때 그걸 수라고 한다는 거예요. 조금 더 복잡하게 표현하면은 어떤 집합에 자연스럽게 덧셈과 곱셈이 주어져 있으면은 그걸 집합을 수체계라고 부르고 그 수체계의 원소들은 다 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수학에서도 수체계라고 할 때는 이 뜻으로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보는 수만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 예를 통해서 이게 무슨 뜻인지 보죠. 가령 직선상의 점들을 생각하면은 이게 수체계가 돼요. 왜 되느냐 잠깐 생각해 보죠. 점 두 개가 있으면은 더해야지 되는데 이제 그냥 더할 수는 없는데 원점만 하나 주어지면 사실 굉장히 자연스럽게 아무 더 뭐 정보를 줄 필요가 없이 더할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제가 다음 슬라이드에서 지금 보였는데 원점만 하나 주어지면 0에서 1까지의 선분 그 0에서 b까지의 선분 0에서 a까지 또 0에서 b까지의 선분 두 개를 합치면 0에서 a 더하기 b까지의 선분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이상 정보가 필요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점들을 이렇게 더할 수가 있어요. 곱셈도 마찬가지예요. 곱셈의 경우에도 점이 하나 더 필요한데 그때는 0하고 1이 두 개 주어져 있어야 돼요.
그것만 있으면 곱셈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도 너무 심각하게 계산해 보려고 할 필요는 없는데 보조선을 하나 이용하면은 A 곱하기 B를 만들 수가 있어요. 삼각형, 닮은꼰 삼각형 두 개를 사용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뭐 스스로 해봐도 되니까 지금 뭐 자세히 볼 필요는 없는데 결론만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은 무슨 뜻이에요? 아까 의미로 직선상의 점들은 다 수죠. 그 관점에서 자연스럽게 더하고 곱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보면은 이제 우주가 수냐 모양이냐 그 질문으로 잠깐 돌아가자면 직선은 처음에는 그야말로 가장 간단한 기하적인 구조죠. 그렇죠? 근데 그게 수치계라는 주장을 한 거예요. 지금 그걸 보여드린 거죠. 평면상의 점들도 마찬가지예요. 평면상의 점이 두 개 주어지면 그걸 더할 수가 있는데 그때도 원점은 필요한데요. 요점은 뭔가면 원점만 주어지면 점들을 화살표로 생각할 수 있는 방향이 생기거든요. 이걸 그래서 교과 과정에서는 벡터라고 부르는데요. 그 용어를 사용하든 안 하든 큰 상관이 없지만은 원점만 주어지면 원래 점이던 게 0에서 A로 가는 화살표로 생각을 할 수가 있고 B도 마찬가지고 그럼 화살표 두 개는 쉽게 합성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화살표로 생각하면 지시로 생각해도 돼요. 0에서 저 A까지 저 방향으로 저만큼 가라. 그 지시로 생각하면 합성을 어떻게 하냐? A하고 B를 더하려면은 A 지시를 따라서 0에서 A까지 가고 그 다음에 B 지시를 따라서 새로운 점까지 가면은 그 두 개를 합성한 거를 A 더하기 B로 정의를 하죠. 그게 이제 평면상 점의 덧셈이 저겁니다. 저것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할 수 있죠. 별 도구나 정보가 필요 없이. 이제 곱셈은 약간 더 복잡한데 제가 이거는 약간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이따가 박권 교수가 또 사용할 거기 때문에 평면상의 점 두 개를 곱하려면은 사실 좌표계까지 다 필요 없는데 편의상 그려놓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점 A, B 두 개가 있으면 그걸 어떻게 곱하느냐? 덧셈과 곱셈, 보통 의미의 덧셈과 곱셈을 둘 다 이용해야지 되는데 그러면은 이 A와 B가 정하는 각 결정하는 각도가 두 개 있죠. 제가 그림으로 표시했죠. 세타 A, 세타 B 그리스 문자를 써서 표시했습니다. 그럼 각도 두 개를 더해요. 그러면은 저희 세타 A 더하기 B라는 큰 각도가 생기죠. 그 각도가 결정하는 또 선이 있죠. 그러면 그 선을 따라서 A의 크기 곱하기 B의 크기만큼 따라 나가면은 저 점이 A 곱하기 B예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보면 이게 상당히 생소해 보일 수 있는 곱셈이고 저거 가지고 뭐 하느냐 하는 느낌이 당연히 들겠지만은 이것도 가지고 작업하다 보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곱셈의 성질을 다 가지고 있고 덧셈하고 배분 법칙도 성립하고 이런 전부 다 증명이 필요한데 이제 자세히 하려면은 근본적으로는 기하적인 성질 말고는 아무것도 사용을 안 했는데 곱셈을 정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설명드린 것이 평면상의 점들을 이런 식으로 더하고 곱하면은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복소수체계라고 부릅니다. 평면상의 점들을 저런 식으로 더하고 곱한 거 저거를 복소수체계예요. 그러면 점들이 복소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수학에서는 방정식을 푸는 과정에서 16세기의 카르다노라는 수학자에게서 처음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지금 생각해도 굉장히 놀라운 사실은 20세기 들어서 세상의 미세적인 구조를 탐구하면은 물리적인 양들이 전부 다 복소수가 된다는 것이 발견됐거든요. 이것이 바로 양자역학의 아주 핵심적인 요소인데 여기에 대해서 박광훈 교수님이 더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는 많이 안 하겠지만은 단지 여기서 지금 주시할 사실은 복소수 체계라는 것이 수학적으로도 완전히 수학적으로도 다를 수가 있지만은 자연의 두 가지 자연 속에서 두 가지 의미에서 존재해요. 평면상의 점들이 되기도 하고 우리는 그렇게 정의를 했죠. 미세적인 물리량이 되기도 하고 그게 이제 복소수체계입니다. 그래서 자연에 존재하는 또 하나의 수체계죠. 그래서 이제 제가 수체계 두 개를 더 말씀드릴 건데 얘들을 보여드릴 건데 이 두 개는 조금 더 고등한 수체계예요. 지금까지 얘기한 거 직선상의 점이 하나였고 그 다음에 평면상의 점 지금은 두 개의 19세기에 발견된 수체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왜 19세기 얘기를 하는지 그것도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는 그라스만 수체계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수수께끼 하나에서 시작할 텐데 그리스 시대에는 수학자들이 전설에 의하면 수 4개 곱하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고 어려워했다고 그래요.
혹시 왜 그런지 누구 아시겠어요? 왜 수 네 개를 곱하기 어려웠을까요? 지금은 다 쉽게 하잖아요, 누구든지. 근데 그때는 굉장히 뛰어난 학자들도 머리를 싸매고 고민했다고들 그래요. 수 네 개를 곱하려면. 혹시 왠지 아시겠어요? 짐작하시겠어요? 학생들 가운데 짐작하는 사람 없으세요? 네? 이때는 추상적인 사고가 꽤 부족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곱셈을 할 때도 항상 해석을 했어야지 돼요, 이 사람들은. 지금 우리는 쉽게 추상적으로 연산하는 것을 배우지만 이때는 다 해석이 필요했는데 해석을 하려면 무슨 문제가 일어날 것 같아요? 수 두 개를 더하면은 그건 면적이 돼야지 될 것 같거든요. 더 곱하면은 죄송합니다. 수 두 개를 곱하면 뭐 면적으로 면적을 생성하는 걸로 해석될 것 같죠. 수 세 개를 곱하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학생들? 해석하려면 수 세 개의 곱. 예? 3첨은 부피가 될 것 같죠? 수 세 개를 곱하면 부피로 해석을 할 수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자연스러운 해석이 가능한데 수 네 개의 곱은 뭔가 3차원 공간 안에서 생각하면 무의미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워했다고도 그래요. 재미있죠. 지금 생각하면 우리는 쉽게 생각하는데 그 당시 굉장히 구체적인 해석의 입장에서는 어려워했는데, 그런데 이 그라스맨의 업적은, 이 그라스만이라는 사람이 지금 화면에 뜨고 있는데요. 이 사람이 사실 수학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데 대학교에서 배우는 선형대수라는 과목 이론의 창시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이 수체계를 새로 발견하기도 했는데 이 사람은 그리스 수학자들의 어려움을 곱셈을 훨씬 쉽게 하는 시대에서 다시 주입했어요. 대수에다가. 왜 다시 주입했을까? 이상하죠. 그런데 곱셈이 뭔지 잠깐 생각해보죠. 그라스만 곱은 저렇게 쇠기로 표기를 많이 하는데, 쇠기. 그라스만 곱을 할 때는 처음에 보면은 참 놀랍기도 하고 자연스럽기도 해요. 벡터 두 개를 곱하는데, 그러면 벡터 두 개가 A와 B가 주어지면은 그 두 벡터가 생성하는 평행사변형이 있죠. 그 평행사변형 자체를 곱으로 정의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가 아니라 벡터가 아니라 벡터 두 개의 곱은 평행사변형인 거예요. 뭔가 자연스러운 면이 있잖아요. 이거 자체가 그리고 그리스 사람들이 생각하던 종류의 해석을 수의 곱셈의 정의 자체에 집어넣어버린 거이기도 하죠. 어떻게 보면은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래서 벡터 두 개의 곱을 평행사변형 그 자체. 그래서 이거를 기하적인 곱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요새 그라스만 곱이라고도 부르고. 그러면은 수 세 개의 곱은 벡터 세 개의 곱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네? 학생들이 왜 이렇게 대답이 없지? 수 세 개, 그러니까 수 두 개, 벡터 두 개의 곱이 평행사변형이었으면 벡터 세 개의 곱은 뭐가 될 것 같아요? 답, 예? 아주 저기서 뛰어난 답이 나왔는데 벡터 세 개의 곱은 평행 육면체가 되겠죠? 예? 이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확장이죠, 조금 아까요.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기하적인 곱셈이다. 그런 표현이 적합한 것 같죠. 그런데 그러면 네 개의 곱은, 이게 네 개의 곱이 그리스 사람들이 못하던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3차원 안에서만 생각하면 이 못한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냐. 근데 연산을 정의할 때는 못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뭔가 정의를 해야지 되는데, 그래서 그라스만이 이건 네 개 곱할 때는 그냥 0이라고 났어요. 그때는 0으로 나요. 못한다는 뜻이 다시 표현된 거죠. 0이라는 걸로. 하나만 더 해보면은, 그러니까 연습 문제를 그라스만 곱으로 해가지고 똑같은 벡터 자기끼리 곱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짐작할 수 있는데 아까 그 학생 네네 잘 안 들려요. 선분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평행사변형이 돼야지 된다고 처음에 뭐 원리 자체는 그랬었잖아요. 근데 평행사변형으로 되면은 면적이 없는 평행사변형이죠. 그래서 그 관점에서 그라스만 곱을 자세히 지금 여러분한테 자세히 체계적으로 알려주고 있지는 않지만은 약간 직관을 통해서 지금 곱을 하고 있거든요. 그냥 0이 돼버려요. 면적이 0인 평행사변형이라는 뜻에서. 그래서 그라스만 곱은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서부터 따르는 재밌는 사실이 벡터 두 개를 더한 다음에 A 더하기 B
그래가지고 그것도 자기 자신하고 하면 저것도 0이 되거든요. 그라스만 곱에서는 저게 무슨 의미든 간에 체계적으로 어떻게 개발한 정의됐든 간에. 그래서 이걸 쭉 전개하면은 a 곱하기 a 더하기 a 곱하기 b 더하기 b 곱하기 a 더하기 b 곱하기 b가 되는데 저 시작과 끝에 있는 것들은 또 0이잖아요. 그래서 그라스만 곱에서는 이런 이상한 등식이 성립해요. a 곱하기 b 곱하기 b 곱 더하기 b 곱하기 a는 0이다. 이게 아주 그라스만 곱 수체계 안에서 성립하는 기본적인 등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거 기억하세요. 이거 좀 중요하기 때문에. 그라스만 곱에서는 벡터를 곱할 때 a 곱하기 b 더하기 b 곱하기 a는 0이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19세기 수체계를 하나 더 보여드릴 건데 이거는 클리포드라는 사람이 만든 요새 클리포드 수체계라고 하는 수체계입니다. 클리포드는 제 생각으로 지금 일반적으로 많이 안 알려진 인물 가운데 제일 뛰어난 과학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더 중요해질 것 같은데 왜 그럴지는 지금 설명드리죠. 그래서 이 사람도 19세기에 살았는데 연대를 보면은 가장 특징이 눈에 띄는 특징이 뭐예요? 굉장히 젊어서 죽었죠. 그 사람도 몇 세죠? 그러니까 34세에 죽었어요. 그래서 혹시 런던에 관광 가실 일이 있으면은 런던에 이제 하이게이트 세메터리에 그런 공동묘지가 있는데 역사적으로 참 재미있는 인물들이 많이 묻혀있는 공동묘지이고 자연적으로 자연도 굉장히 아름다워요. 그래서 한번 꼭 들러보세요. 하이게이트 묘지라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이제 이 묘지에 묻혀있는 인물들 가운데 가장 유명한 인물은 칼 마크스. 공산주의의 이제 이런 거 칼 마크스가 여기 묻혀있고 그게 가장 유명한 묘지고 거기는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는데 클리포드는 잘 안 알려지지 않은 수학자이기 때문에 한적한 데 가서 한참 찾아야지 돼요. 잘 찾으려면 저는 몇 번 가봤는데 그래서 상당히 인상적으로 굉장히 조촐한 묘비가 저렇게 서 있는데 비문도 재밌어요. 자기 자신이 썼다고 그러는데요. 죽기 전에 나는 존재하지 않다가 태어나서 약간의 일과 약간의 사랑을 한 다음 지금 또 존재하지 않고 슬퍼하지도 않는다. 뭐 재미있는 말이죠. 뭔가 조금 감동적인 말이기도 하고 저도 그래서 이제 저 묘에 가면 상당히 감동적인 면이 많습니다. 그 부인하고 같이 묻혀 있는데 부인도 꽤 유명한 문인이었어요. 그래서 부인도 저 죽고 나서 일생 동안 저 사람 생각을 많이 하면서 살았다고 그러죠. 그래서 두 사람이 같이 산 인생에 대한 책도 나와 있고 그렇습니다. 클리포드 곱은 그러면 뭐였냐? 지금 설명드릴 텐데요. 이것도 아까 그라스만 곱처럼 아주 체계적으로 설명드리는 것은 전혀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항상 물리학자들한테 배우는 관점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수학자들은 처음부터 정의를 자세하게 하지 않으면 이해를 못해요. 저도 그래서 그걸 극복 못하고 있는데 물리학자들은 성질 몇 개만 주면 그거 가지고 막 계산도 하고 새로운 이론도 만들어내고 상상력 발휘를 굉장히 잘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걸 좀 해봐야지 돼요. 제가 지금 곱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질 몇 개만 가지고도 약간씩 파악해 나가도록 과학을 할 때 또 수학 자체에서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철저하게 이해하는 것을 처음부터 해야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클리포드 곱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릴 건데 클리포드 곱은 그라스만 곱을 약간 변형시키는 데인데 어떻게 변형을 하나 하면은요. 그러니까 그라스만 곱에서 어떻게 됐었죠? a 곱하기 b 더하기 b 곱하기 a를 하면은 뭐였어요? 0이었잖아요. 그걸 어떻게 바꾸나 하면은 A하고 B의 내적이라는 걸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내적이 뭐였는지 지금 기억 못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정의를 다시 적을 텐데요. 내적은 어떻게 정의하나 하면은 벡터 두 개의 크기를 곱한 다음에 두 개 사이에 각도의 코사인을 또 곱해요. 그게 내적인데 처음에 보면 별 의미가 없는 정의 같아 보일 수도 있는데 저게 기하학에서는 굉장히 유용한 연산이죠. 저것도 벡터 두 개를 가지고 수를 만들어내는 연산. 그래서 벡터를 자기 자신하고 내적하면 길이의 제곱이 된다든지 그런 이유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라스만 곱은 a 곱하기 b 더하기 그라스만 곱이 아니라 클리포드 곱은 a 곱하기 b 더하기 b 곱하기 a라면 벡터 두 개의 내적이 된다. 그 성질이 만족하게끔 클리포드가 이 수체계를 정의했는데 이런 식으로 쓰기도 해요. 저 앞에 내적 앞에 수가 하나 들어갔죠. 글자가 하나 더 들어갔죠. 저 글자는 뭔가 하면 지금은 클리포드는 이렇게 안 썼는데 요새는 이렇게 썼는데요. 저 글자는 H바라는
플랑크 상수라고 보통 그럽니다. 그러니까 양자역학이 많이 들어가는 굉장히 작은 상수인데, 그러니까 보통 생각할 때는 0으로 생각해도 아무 상관없는 아주 작은 수예요. 그러니까 보통식으로 생각할 때는 자세히 측정하지 않으면은 클리포드 곱하고 그라스만 곱하고 같거든요. 그런데 미세하게 보면 그 차이가 드러나는, 그게 두 개 사이의 관계인데, 그런데 20세기에 발견된 또 하나, 아까 양자역학 얘기처럼 굉장히 중요한 사실은, 운동을 엄청나게 빨리 하는 전자, 다른 소위 회르미 입자라고 하는 것들이 다 비슷한 성질을 가졌는데, 운동을 굉장히 빨리 할 때는 물리량들이 이 클리포드 대수처럼 곱해야만 돼요. 안 그러면은 이론이 성립 안 한다는 게 20세기에 발견돼서. 그러니까 무슨 뜻인가 하면은, 이게 이런 종류의 이론은 굉장히 빨리 움직이는 미세 입자의 이론을 양자 장론이라고 그러는데요. 양자 장론의 수학을 19세기에 이미 클리포드가 많이 개발해냈던 거예요. 그러니까 클리포드 대수가 20세기에는 양자 장론에서 다시 발견됐죠. 그러면은 이게 또 재미있는 이유는, 20세기에 발견된 또 하나의 양자역학의 굉장히 중요한 대수적인 등식이 하이젠버그 교환 관계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어떤 때는 그걸 양자역학의 기본 등식이라고도 생각하는데, 그런데 양자 장론이 양자역학보다 좀 더 어려운데, 사실은 기본 등식이 더 일찍 발견됐다고도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19세기에. 이거는 20세기에 발견된 거니까. 그런데 이거는 순수 수학적인 관점밖에 없었겠느냐? 당연히 안 그런데, 왜냐하면 뭐 그 당시 과학자들은 여러 분야를 한꺼번에 전반적으로 하기도 했지만은, 클리포드 자신은 물리학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을 뿐만 아니라, 지금 아까 처음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렸던 시공간 자체를 모양으로 생각하는 이론, 그걸 요새는 뭐라고 하냐면은 일반상대론, 아인슈타인이 개발한 일반상대론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 이론의 약간 원시적인 버전 을 클리포드가 먼저 발견했어요. 약 30년 전에, 아인슈타인보다 30년 일찍.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쓴 논문을 제가 여기다 복사해 놨는데, 굉장히 짧은 논문이어서 한 페이지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그래도 지금 읽기는 어려우니까 몇 문장을 발췌해 놨는데요. 이 논문에서 보면 무슨 내용이 들어있나 하면은, 클리포드는 우선 리만에 대한 얘기가 들어있어요. 리만의 가장 중요한 업적은, 여러분 가운데 특히 어린 학생들은 리만 가설에 대해서도 얘기를 들었겠지만은,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업적은 리만 기하라는 것을 발견했거든요. 리만 기하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평평한 3차원 기하보다도 훨씬 일반적인 기하의 가능성이 있다. 우주도 그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가령 저런 의자의 표면 같은 거를 봐도 그 자체로서 기하로 생각할 수 있다는 관점을 리만이 아주 체계적으로 개발했거든요. 그래서 클리포드는 이 리만의 이론을 공부했기 때문에 보통 유클리드 기하하고 상당히 다른 기하가 가능함을 보였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구체적인 수학 없이 상상으로만 생각한 이론이 뭐였냐면은, 우리 공간도 미세적으로 봤을 때는 평평하지가 않고 꾸깃꾸깃하다, 울퉁불퉁하고 꾸깃꾸깃하다, 그 가능성을 제시한 다음에, 그리고 이 공간의 곡률, 꾸깃꾸깃한 곡률은 또 파동처럼 한 부분에서 다른 부분으로 전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상상도 하고, 보통 물체가 운동한다는 것은 공간의 곡률 때문에 운동하는 게 아니냐, 여기까지 제시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30년 후에는 아인슈타인에 의해서 이런 이론이 아주 수학적으로 체계적으로 개발됐죠. 근데 그 전에, 그러니까 그런 체계적인 이론을 발견한 건 아니지만 그런 주행의 생각은 이미 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대단한 인물이었고, 어떻게 이런 생각들을 했는지 제가 모르겠지만은, 거의 분명한 거는 클리포드도 첫째는 이미 우주의 모양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저 논문에서 보면 우주의 모양이라는 게 있다. 그 다음에 또 양자장론의 대수적인 구조를 미리 공부하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양자장론이 있기도 전에. 그렇다면 이 사람의 연구 안에 지금도 규명되지 않은 이 미스터리의 시초가 있었다. 그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무슨 미스터리냐? 우리의 질문. 우주는 수인가 모양인가? 그 질문이 이미 이 사람 연구 속에 들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
다이크라프하고 구코프의 강의를 듣고 나서 이 사람들의 대화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가 이 사람들의 진짜 관심사는 지금 많이 선전이 돼 있는 아직 만들지 않은 이론, 못한 이론, 통일장 이론, 양자역학하고 중력장론을 합치는 이론, 결합하는 이론, 사실은 거기에 대한 대화였거든요, 두 사람이. 그런데 그런 종류의 질문을 클리포드가 어느 정도는 이미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굉장한 성전지명이었죠, 그 당시에.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다가 양자역학이나 중력장론이나 그러니까 일반상대론이나 개발작이 되기 전인 19세기 수학에 대해서 이 생각 저 생각 하다가 보니까 클리포드의 옛날 논문도 다시 보게 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수체계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자연에 존재하는 수체계, 평면상의 점, 직선상의 점, 기하적인 수체계, 그 다음에 클리포드 수체계, 양자장론에 나타나는 클리포드 수체계. 그러니까 자연에 굉장히 많은 수체계가 존재해요. 많은 게 수라는 걸 보여드린 거잖아요, 지금 설명한 거는. 그래서 근데 이제 저 자신의 연구에서는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가, 어떻게 해서 제가, 그러니까 그 질문을, 구코프의 질문을 듣고 또 다이크라프의 답을 들었을 때 당장 뭔가 직관적으로 와닿는 데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연구하는 수학의 분야가 여기하고 굉장히 관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산술 기하라는 게 이제 제가 연구하는 분야인데, 이게 어떤 분야인가 하면은 정확히 수로부터 어떻게 모양이 생성되는가, 그걸 공부하는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은 전혀 길게 설명드릴 수가 없는데, 지금 언젠가 여기에 대해서 강의를 또 하고 싶기 때문에 설명하는 방법을 연구해내서, 그래서 일종의 영화 프리뷰처럼 약간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지. 그래서 이 이론, 산소기하를 만들어낸 사람이 지금 화면에 떠 있는 알렉산더 그로텐디크라는 20세기 수학자인데요. 제 생각으로는, 그러니까 리만 이후로 가장 중요한 기하의 혁명을 만들어낸 사람은 이 사람이에요, 그로텐디크. 그래서 도사 같은 모습을 하고 있죠. 실제로, 그러니까 인생의 마지막 부분은 은둔 생활을 하다가 산속에서 죽었어요, 자기 혼자. 상당히 특이한 인물인데, 그것 자체도 한 시간 정도 얘기할 수 있는 스토리인데, 지금은 뭐 시간이 없으니까 이 사람의 이론에 대해서만 잠깐 얘기하자면은, 그로텐디크는 무슨 이론을 만들어냈냐면은, 임의의 수체계를 갖다 주면은 그걸 가지고 기하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이론을 개발했어요. 그래서 그걸 지금 영화 프리뷰 이상으로 언젠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아까 시작 부분에는 모양을 수로 저장하는 방법, 암호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시작했잖아요. 그 다음에는 각종 모양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는데, 점이든 양자장이든 뭐 양자역학이든 그런 것들은 사실은 수다, 수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그 설명을 드렸는데, 그로텐디크가 바로 개발한 이론은 수를 가지고 오히려 아무 어디서 온 수든 간에 모양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이론을 만들었고, 그래서 이런 종류의 과정 중에서 혹은 컨스트럭션 중에서 제가 가장 관심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가장 일상적인 수체계, 뭐죠? 정수체계. 정수체계로부터 시작을 하더라도 그 수체계 보통 스펙트럼이라는 말을 쓴대요. 그래서 SPEC라고 썼습니다. 스펙트럼이라는 뜻에서 정수체계의 스펙트럼을 공부하는 게 이제 제가 주로 하는 겁니다. 정수는 근데 기하로부터 온 게 아니잖아요. 보통 우리가 산수할 때 사용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그로텐디크에 의해서 대응되는 수체계가 있고 이런 복잡한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잠깐 지금은 그림만 보여드리고, 가장 극적인 부분 영화 프리뷰에서처럼, 그 다음은 이제 얘기 안 하고 다음에 영화 제대로 할 때 다시 오세요. 그래서 지금 잠정적인 결론을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질문이 뭐였었죠? 이제 뭐였어요? 강의하다 보면 이제 뭐요? 뭐예요? 질문이 우주는 수인가 모양인다. 근데 제가 대충 모호하게 설명드렸지만 우주는 수라는 게 무슨 뜻일까에 대해서는 조금 직관이 생겼기를 바랍니다. 그런가요? 예, 약간씩 직관이 생겼어요. 이제 저도 확실하게 이해한 건 아니니까 직관적으로만 이해해도 사실 진도가 많이 나간 건데, 근데 잠정적인 답은 뭔가 하면은 우주는 크게 보면 모양이고 작게 보면 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본다는 건 우주의 전체적인 구조,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론 구조 같은 입장에서 보면 우주는 모양인데,
양자역학 같은 아주 작은 입장에서 보면은 수체계 같이 보인다. 이게 잠정적인 답변인데 이거는 제 답이 아니고 거의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답변이에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은 모양이고 기하고 작게 보면은 대수다. 그래서 아까 그 다이크라프하고 구코프가 한 대화도 이 사실은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걸 근거로 물어봤던 거거든요. 서로에 대해서 서로에게. 그러니까 둘 다 있는데 그래서 지금 중력장 논처럼 모양에 대한 것도 있고 양자역학처럼 대수적인 것도 있는데 그 중에 어떤 게 더 근본적이냐 이 질문을 하게 되는 거는 두 개를 합치고 싶기 때문에 그런 거죠. 두 개를 합치려고 하면은 어느 그게 똑같이 아주 조화롭게 합쳐질 수도 있지만은 둘 중에 하나가 근본적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질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잠정적인 답은 이건데 옛날에 수천 년 전에 여기 지금 화면에 떠 있는 사람은 아마 짐작 못하실 거예요. 저 조가가 가서 보지 않았으면 로마에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사람 물론 저 사람이 어떤 모양이었는지 어떤 얼굴을 가지고 있는지 진짜 알지는 못하니까 상상으로 만든 조각일 텐데 피타고라스입니다. 근데 피타고라스는 모든 게 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다이크라프하고 비슷한 답이에요. 수천 년 전에 답을 냈는데 그래서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아무도 몰라요 지금. 그러니까 근데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고 탐구를 하고 그 단계에만 있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거는 아주 최근 2주 전에 제가 이제 서울에서 연구하는 고등과학원에 이제 이 인물 니마 알카니 하메드라는 인물이 와서 강연을 했습니다. 학회차 2주 전 얘기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끈이론하는 사람 중에서는 아마 제일 존경받는 영향력 많은 전문가일 겁니다. 저 아직 젊은데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근데 강연을 하는데 재밌는 거는 우리 질문을 가지고 강의를 시작했어요. 이 사람도 우주는 모양인가 수인가 그러고 나서 준 답변은 뭐였나 하면은 자기 생각으로는 수나 모양보다 더 근본적인 조합이 있다. 그런 것 같다. 저기를 그러니까 물음표로 끝냈는데요. 그래서 더 근본적인 게 있다는 잠정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물론 이것도 알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지금 현재 탐구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런 큰 답, 질문과 큰 답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때부터 이제 또 구체적인 얘기를 당연히 많이 했겠죠. 이제 심각하게 또 일을 해야지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틀 자체는 이런 큰 틀에서 생각을 하고 답변을 하고 그 다음에 또 구체적인 탐구를 하고 이 작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저는 나이도 많고 지금 기력이 없어가지고 그냥 팬으로서만 구경을 하고 관심을 갖는 거지만은 지금 관중 속에 있는 젊은 사람들 가운데서는 분명히 이 질문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과 또 일반적인 진리를 발견하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앞으로 뭐예요? 많이 공부하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